고구마 맛있나요? 아, 역시 간식은 고구마지. 근데 또아또님 고구마 말고도 막 그 편의점 간식들 좋아하잖아, 그치? 과자랑 와 이런 것들. 그래서 아빠가, 자 기다려봐. 뭐야? 뭐야? 옆에 치워보세요. 이게 다 뭐야? 뭐야? 편의점 타고 왔어? 대결을 하려고 사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편 나눠서 맞히기 대결할 건데요. 맞힐 때마다 한 개씩 가져갈 수 있어요. 우와. 어떤 거 맞히는 건데? 자, 여러분. 네. 우리 오늘 하루 정도는 영어 쓰지 않고요. 우리말로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바로 우리말 퀴즈 대결입니다. 자신 있어? 우리가 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오늘 팀이라는 단어보다는 팀을 한글로 했을 때 모둠이래요. 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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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교에서 아이들이 모둠 수업도 한대요. 네. 팀 수업 대신 모둠 수업이라는 명칭으로 또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빠 모둠, 엄마 모둠. 우리 모둠은 가위바위보로 정하도록 해요. 네. 좋죠?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이겼어요. 너 이겼어요? 네. 우리는 같은 모둠. 수지랑 엄마랑 같은 모둠. 10가지의 문제를 제가 뽑았거든요. 자막에 넣어드릴게요, 여러분. 네. 요거를요 각자 30분 정도 엄마 아빠와 따로 연습을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 배운 다음에 우리 문제 맞히기 대결을 할 거예요. 30분 동안 그러면은 우리말을 잘 숙지해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해요. 따로 연습해서. 좋죠? 네, 좋아요. 네. 자막으로 넣어드릴 건데, 글러브, 네일, 다운로드, 다크서클, 닥터, 애니메이션, 매직, 아쿠아리움, 애니멀, 키즈카페. 이거를 우리말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마실 때마다 이게 하나씩 갑니다. 먹고 싶은 과자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어요. 각자 연습하고 만나요. 그러면 시작! 시작! 오빠, 내가 꼭 이길 테니까! 아니야, 내가 이길 거야. 글러브는 장갑. 장갑. 응, 장갑 알지? 이건 응. 쉽다. 제일 쉽다. 그치? 응. 장갑. 응. 물고기들이 많이 사는 곳이 뭐라고? 수족관. 어, 잘했어. 엄마 밑에 응. 눈 그림자가 있어. 다크서클이 우리말로 뭐라고? 눈 그림자. 눈 그늘. 눈 그늘. 눈 그늘. 우리가 친숙하게 들었던 이 10개의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과연 어떤 말이 될지 아빠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네. 1번 글러브. 장갑. 그렇지. 응. 너무 쉽죠? 응. 어? 이건 좀 쉽겠다. 애니메이션. 영화. 아니에요. 아이. 만화? 어? 맞았어요. 야, 너희 만화 좋아해서 그런지 이거는 잘 맞히는구나. 애니메이션은 만화예요. 만화. 나 그다음에,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매직. 매직? 마술? 오! 똑똑해 똑똑해. 역시 아빠 모둠. 우리 이길 수 있어. 또 애니멀이 뭐라고요? 애니멀 동물. 기억해요? 네. 또 기억력 좋죠? 네. 다운로드는 내려받기. 응. 다크서클은 눈 그늘. 응. 닥터는 의사. 응. 애니메이션은 만화. 이제 연습이 끝났어요. 다들 잘 외웠나요? 네. 아직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해볼래요. 어우, 좋아, 자신감. 그럼 바로 갑니다. 가자! 엄마 모둠 연습 잘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잘했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두아. 바로 그러면 구호를 정해야 되는데 구호 뭐 할까요? 네, 난 아빠 모둠. 아빠 모둠? 응. 그럼 뚜지는 엄마 모둠. 엄마 모둠. 좋아, 좋아, 좋아. 엄마 모둠. 자, 첫 번째 자, 문제입니다. 잘 들어. 편의점 간식을 걸고 지금 우리말 맞히기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갑니다! 글러브. 장갑! 구호를 외쳐야죠! 아빠 모둠! 정답입니다! 꿀찌지! 누아, 먹고 싶은 간식을 하나 골라주세요. 진짜입니다. 아우, 사탕을 골랐군요. 두 번째 문제, 네일. 엄마 모둠! 아, 멋져요. 자, 말하세요. 손톱! 아, 정답입니다! 요 녀석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르세요. 과연 어떤 간식을 고를까요? 아, 과자를 골랐습니다. 좋아요. 우와! 엄마
하나 가지고 있을게. 양쪽 모두 지금 과자 간식을 한 개씩 획득했습니다. 지금 한번 다운로드. 엄마 모둠. 어. 그래요. 엄마 모둠 말하세요. 엄마 보면 안 돼요. 아빠 보다. 어, 잠깐만요. 5, 4, 3, 2, 1, 땡! 자, 아빠 모둠 말하세요. 내려막기. 내려막기. 아,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땡입니다. 내려막기? 내려막기 아니. 바라막기, 두루막기. 바라막기, 두루막기 아닙니다. 보기를 줄 테니까 여기서 골라봐요. 1번 내려막기, 2번 내려왕기, 3번 내려받기. 아빠 모두 내려받기. 아빠 모두이 빨랐어요. 몇 번 내려받기? 3번. 아, 정답입니다. 골라주세요. 자, 우리도 할 수 있어. 네, 간식을 골라주세요. 이거야. 아, 좋아요. 옆에다 놔주세요. 네 번째 문제. 다크서클. 네, 엄마, 엄마 모둠. 네, 엄마 모둠이요. 눈 그늘. 오, 맞아요. 정답입니다. 와. 골라주세요. 아, 저 과자에 골랐어요. 쟤는 감, 쟤는 감자만 좋아해. 5번 문제. 네. 닥터. 엄마 모둠. 네, 엄마 모둠이요? 의사. 어? 뭐라고요? 네? 의사래요, 의사.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에게 자신있게 의사! 아, 정답입니다. 아니, 나는 위사라고 해가지고 어이? 사실은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 위사? 위사가 뭐지? 발음이 아직 부정확해서. 아, 7살이니까 이해합니다. 네. 아, 좋아요. 또 간식을 하나 골랐고요. 네. 자, 6번. 6번. 애니메이션. 엄마 모둠. 아, 엄마 모둠 빨랐어요. 만화. 오! 뭐야? 아, 엄마 좋아하는 깎아를 또. 엄마가 좋아하는 거예요. 7번 문제 갈게요. 네. 매직. 아빠 모둠. 아, 네. 마술. 와! 맞았습니다. 자, 골라주세요. 어, 6포. 6포. 6포를 정말 좋아하는 뚜아입니다. 갑니다! 8번!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뭐라고? 아빠 모드! 아, 인정합니다. 어. 말해보세요. 아쿠아리움 뭘까요? 수족관! 와! 아, 무슨 줄 알았는데, 그지? 구호 외칭이 늦었어요. 골라주세요. 구주지의 표정. 어, 과자 골랐고요. 좋아요. 애니멀. 엄마 모둠. 어, 말해보세요. 동물. 오. 와, 진짜 잘하는데? 좋아요, 골라요. 와, 솜사탕. 난 저걸 왜 안 고르나 했어, 애들이. 자, 갑니다. 10번 문제 귀를 잘 기울여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아빠. 와. 연습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아쉬워해. 아, 맞추고 싶었어요? 아, 좋아요. 기회 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아빠. 아, 정답입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연습이었어요. 크게 실망하는데? 크게 실망한 모습. 키즈카페. 아빠 무덤. 네. 어, 아이들의 놀이방. 어? 아이들 놀이방. 이거는 맞춘 걸로 봐야 돼요. 아, 왜요? 정확해야 한다고 했잖아. 아니, 이건 맞춘 걸로 봐야지. 아이들, 정확하지 아이들 놀이방, 아니, 어린이 놀이방인데 정답은요. 아이들 놀이방인 게 이거는 제가 심판이니까. 어린이 놀이방. 네, 맞은 걸로 할게요. 이건 아, 맞은 걸로 할게요. 아, 그런 거 어딨어요? 수지 알았어요? 네. 뭐예요? 엄마 무둠! 엄마 무둠! 뭔데요? 뭐야? 우리 공부했잖아. 뭔데요? 오, 어린이 놀이방.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아이들 놀이방 또 네.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뚜지도 답을 알고 있었고. 네. 근데 이거는 심판 역량으로 그냥 둘다 맞은 걸로 해줄게요. 둘다 동점. 좋아요.
둘 다 먹고 싶은 거 고르세요. 우리 앞으로도 쉬운 우리말 잘 숙지해서 쓰도록 해요. 알겠죠? 네. 그럼 안녕. 우리말짱.